자, 만약에 6개월 정도를 써서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별로 안 놀라십니까? 오늘 처음 오신 분들? 예. 네, 네.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. 굉장히 놀라운데 저는 이거 포샵인지 알았어요, 처음에. 이렇게, 만약 이거를요,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요. 일단 해요. 근데 비용을 볼까요? 리프팅 해야 되죠. 수술 다 다음에서 리프팅 해야 되는데 거의 한 600에서 1000만 원 듭니다. 그 다음에 지방이 시켜야 되죠. 보톡스 맞아야죠. 한 세 달 정도 관리해야죠. 레이저로. 그래도 이 얼굴이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수천만 원 줘도 이 얼굴 나기가 힘든 얼굴입니다. 근데 이게 에이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자, 이 친구는 한 달 정도 했는데 요즘 남자분들 미용에 관심 많아요. 뭐 CEO, 특히 CEO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. 젊어 보이는 게 경쟁력이다 그래서 많이 병원에 오세요. 자, 한 달 썼는데 이 정도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눈매가 초롱초롱해졌잖아요, 그죠? 약간 좀 이렇게 목도리 했는데 초롱초롱해졌잖아요. 자, 이 친구 보세요. 전형적인 일본, 미국 그 아가씨인데 턱선하고 턱선이나 어떤 전체적인 처짐 정도가 그 노화가 진행이 많이 되는 얼굴인데 쫙 올려붙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, 그죠? 굉장히 미인이 됐습니다. 자, 이번엔 누구냐면 그 이 뉴스킨하고 파마넥스의 그 연구 개발 담당을 하시는 그 저 조셉찬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연구를 하면서 보시면 1998년에 찍은 사진인데 나름대로 좀 뭐 그 프로필에 찍은 사진이라 굉장히 신경 쓰고 찍은 사진인 거예요. 그죠? 머리가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, 이때도. 자, 근데 이분이 11년이 지난 이때 모습이 지금 더 젊어졌죠, 그죠? 머리가 더 많이 났어요. 더 얼굴이 좀 뺀질뺀질해졌어요. 네. 아저씨에서 좀, 예, 네, 좀 매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. 얼마나 찍기 제가 연구하면서 얼마나 썼겠습니까? 그죠? 자, 목주름. 참 성형에서 참 어려운 게 목주름이에요. 목주름은요, 수술로 참 어려워요. 이런 효과를 바라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주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냥 갈바디, 네, 수술 안 하고 그냥 갈바디 소개해드려요, 그냥. 네. 사실 그렇잖아요. 저도 하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. 효과가 이게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. 네, 그냥 쓰세요. 그 대신 저한테 소개해서 쓰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. 불과 열흘 만에 제가 누구한테 보냈거든요. 이거 잘하시는 분한테 보냈는데 열흘 만에 너무나 만족해서 오시는 거예요. 관리 집중력을 받으셨대요. 그래서 그런 거 얘기 듣고 제가 또 더구나 수술할 수 없겠죠, 그죠? 자, 이 할머니가 단쪽만 하신 거예요. 자, 예, 90대인데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하셨어요, 단쪽으로. 근데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의리는 고민하게 되죠. 90세 분이 수술 해야 돼 말아야 돼. 그래서 결론은 못 해드리죠. 그때 반쪽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됐어요. 이것도 역시 에이지락에 들어있는 갈바닉을 쓴 모습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 겉에 드러나지는 이런 효과들은요, 사실 에이지락 기술의 테크놀로지의 아주 일부분이에요. 그 과학적 성과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를 지금 아무도 모른대요. 과학자들조차도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지, 인류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대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나 원했던 거예요. 뭐 유전자 조작으로 단순하게 어떤 뭐 수명을 늘리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건강하게 살다 죽는 어떤 그 꿈에 실현이 이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. 그게 거기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거 분사에서 발표했던 게임 오버라고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들었는데 모든 경쟁자들이여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. 본사에서 그렇게 보수적인 미국 회사에서 CEO가 나와서 경쟁자들이여 희망을 버려라. 여기서 말하는 경쟁자는요, 화장품 업계만이 아닙니다.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안티에이징 업계, 저를 포함한 여기 의사분들 계시겠지만 결국 안티에이징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저 미용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. 저도 경쟁자예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그 저 커다란 메가 트렌드에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저도 의사지만 분명히 이런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주위에 의사분들 계시면 이걸 잘 얘기를 하세요. 그리고 너무 저
너무 잘난 체하는 의사들은요, 주지 마세요. 네. 잘 모르는 애들은요, 줄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내가 인생을 살면서,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, 크게 두 가지를 잘했다. 그게 내 선택 중에 두 가지 참 내가 대견스럽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, 그냥 제가 저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진 않아요. 그냥 근데 공부해야 될 때 좀 공부했어요. 네, 남들 놀 때 공부를 좀 했어요. 저 그랬더니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. 단지 좀 학생 때 조금 좀 더 노력한 것 때문에 그래도 그냥 좀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뉴스킨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. 뉴스킨을 한다는 거예요. 뉴스킨을 안다는 거는 기회가 아닙니다. 내가 할 때만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.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훌륭한 기회가 나한테 왔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감사할 게 또 하나 있어요. 저희 집사람 만난 거. 그거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으면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를 참 인생을 살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거를 그러니까 기회를 아는 거 여기서 오셨다가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. 행동하셔야 되고요.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. 제 인생을 위해서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.